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기가 살짝 구겨졌네요, 여러분들. 자, 2024년도 개띠 7월달 여러분들 운세, 옷이 좀 이상하다.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띠 7월달 운세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일단 31살에 갑술생 개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43살에 임술생 개띠, 그 다음에 55살 경술생 개띠, 그리고 67살에 무술생 개띠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개띠들은 여러분들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여러분들 뛰어다녀야 되는 사주팔자가 맞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1살 개띠, 갑생 개띠 7월달에는 금전이 돕니다. 6월달에도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7월달에도 금전이 돌기를 시작을 하면서 사업적인 면모에서도 너무너무 좋은 우리 개띠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 직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또 내가 뭔가 변화무쌍한 뭔가 내가 여기에서는 안될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이동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도 과감하게 떠나시면은 괜찮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별수 들어오셨던 분들, 재회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상대방한테 조금 추파를 던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43살에 우리 임수생 나는 여러분들. 자, 금전적으로 여러분들 나쁘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좀 많이 힘드셨던 분들 되게 많으셨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이동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여러분들, 43살 나는 임수생 여러분들. 7월 달에는 이동수가 들어와요. 뭐, 직장에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것도 이동수가 되는 거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저번 달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요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등등에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갈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금전이 안 돌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잠시 아까 오방점을 한번 볼게요. 자, 43살의 임승이랍니다. 에혼야 천지건고는 1월 동락은 사바세계는 남선부주해동 조선은 대한민국 다 혼야다 오늘은 새로 세도 받으시고요. 무사무탈하게 돕고 받들었어야다. 다 43살 임승 나는 개띠 여러분들, 예, 나쁘지도 좋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용 가서 빌고 오면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 바닷가로 7월달에 여행들 많이 가시죠? 7월달에 여러분들 바닷가로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경술의 개띠입니다. 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55살에 40대 때 무너졌던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일단은 경제가 힘들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릴게요. 6월달에 힘들었습니다. 자, 7월달에 대박 터집니다. 로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자, 55살의 경생 개띠 여러분들, 7월 달에 분명히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들어올 걸로 사료가 됩니다. 기쁜 일도 있을 거고요. 제가 머릿속으로 영적으로 띄우는 것도 있고,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 뭔지 모르게 문서로다가 여러분들이 되게 행복할 일이 있다라고 지금 제 머릿속에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7월 달에는 뭔지 모르게 문서로다가 되게 좋은 일이 많을 거다. 자, 자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이 나이가 되면은 여러분들 뭐, 요즘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무슨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또 7월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되니까 너무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67살의 무술생입니다. 자, 이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금전적으로 여러분들, 7월 달에는, 다사다난하다. 무사무탈하다. 나쁘지 않다. 문서적인 면모에서도 나쁘지 않다. 직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 건강적인 면모에서도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일단 남들한테 못 받았던 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리기 시작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분들은 그 채무를 또 받을 수가 있는 일이 생길 것이고, 뭔지 모르게 상황 반전이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를 가져다 주는 그런 67살 무쇠인 개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개띠를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7월 달에는 좋은 일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